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그 메갈리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급진적 이 페미니스트들을 요즘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자, 이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그 손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저기 퍼지면서 논란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런지, 또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더더 뉴스에서 선정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첫 출연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네. 예. 그 송 기자 지금 일하시는 데가 뉴스톱이죠? 네, 팩트체크 뉴스톱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팩트체크가 강점인 네. 예, 언론입니다. 그럼, 예, 그럼 저 앞으로 이제 더더뉴스에서 이 팩트 중심으로 해서 체크 중심 하는 걸로 해서 예, 그 각종 사회 이슈들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메갈리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먼저? 이 메갈리아라는 것은요, 예. 그 메르스 게시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메르스 게시판을 줄여서 메갤하다 메갈리아가 됐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급진적 여성주의 운동, 급진적 페미니스트, 레디컬 페미니즘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요즘에는 약간 그 미러링이라는 남성 혐오로 변질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미러링요? 예. 미러링. 예. 잠시 자세히 좀 미러링 뜻도 좀 알아보고요. 근데 예. 요즘 저 그 이 메갈리아 손모양이 지금 이게 논란인데 예. 이게 좀 뭐 그 여러 회사 홍보 이미지에도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이게 지난 1일이었는데요. 예. 그 편의점 GS25 아시죠? 예, 그럼요. 예. 그 GS25에서 캠핑 갈 때 이제 그 많이 먹는 식품들을 그 홍보하는 이벤트 행사를 했었습니다. 예. 이 이벤트를 홍보하는 포스터에 이 메갈리안이라는 이 커뮤니티의 로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손 모양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 손으로 예. 엄지손가락하고 집게손가락하고 이렇게 이제 그 크기를 재는 네. 요런 그 모양의 로고인데 이 로고가 그 홍보 포스터에 들어가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래요? 예. 그 손 모양이 뭐 도대체 무슨 뜻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이 손 모양이 예. 그 대한민국 남성의 성기 크기는 뭐 이렇게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 남성을 혐오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반발이 일어났죠. 근데 이런 손 모양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쓰는 이게 로고인데 이게 예. 이제 이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GS25라든지 다른 예. 여러 기업에서 예. 이게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GS25 편의점 홍보 그 포스터에도 들어갔었고요. 아, 그래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패션몰 무신사라는 패션몰에서도 이런 그 로고 손 모양을 사용한 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경찰청의 정책 홍보 포스터에도 들어가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어떻게 이게 왜 여러 이를테면 경찰청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번진 예. 겁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일베 생각나시죠? 예예 예, 그럼요 예, 예 그, 일베 예 각종 혐오로 예. 이제 막 그 혐오 표현들 퍼날르던 그 사이트 일베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예. 그 뭐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일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 일부 이제 넷 페미니스트들이라고 불리는데 예. 이런 분들이 일베가 하는 행위를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미러링의 이제 그 핵심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너네 그 여성 혐오자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 하면 우리도 예. 똑같이 남성 혐오로 받아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출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러링이라는 게 이제 뭐 이전에 쓰는 그 뭐 이해는 이 이런 예. 겁니까? 그러니까 눈에 눈 이겁니까? 예. 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 처음에는 예. 요 커뮤니티 안에서만 놀이식으로 출발을 했다가 예. 이거를 그 각종 혐오 표현들을 이 커뮤니티 바깥으로 갖고 나와서 여러 군데다 숨겨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놀이 문화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업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어디다 숨겨놓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자랑하면서 노는 그런 문화가 이제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제 기업이나 경찰청에서 알고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는 네. 그 외주 업체에다가 이 홍보를 맡겼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그래요? 그 예. 이 뭐 좀 누가 만들었는지까지 다 발표가 됐는데 예. 종로구에 있는 외주 업체인데 40대 남성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모르고 갖다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근데 GS25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정말 모르고 썼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구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이 처음에 포스터가 문제가 됐던 게 예. 그 손 모양이었거든요. 소세지를 짚고 있는 손 모양. 예, 이 예. 손 모양이 그 메갈리아의 손 모양하고 같은 거다. 이래서 이제 논란이 빚어졌고 네. 이 논란을 인지한 회사 측에서 여러 차례 포스터를 수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그 포스터를 수정할 때 원래 없었던 다른 무늬가 들어가는데요. 예. 이 새로 들어간 다른 무늬조차도 이제 그 메갈리아 커뮤니티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식이 들어가게 되고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예. 이 이미지를 썼다라고 예. 의심할 만한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예. 그런 정황들이 나오는군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그 회사 차원에서 뭐 회사가 의도를 갖고 한 일이냐 아니면 이 예. 포스터를 제작한 실무자의 뭐 문제이냐 뭐 이거는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될 문제긴 한 것 같은데요. 예. 그 하여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제작했다는 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뭐 미러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자, 이거였는데. 예. 근데 여성들이 왜 이럽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그 우리 역사가 남성 중심적으로 흘러왔고. 예.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굉장히 이제 차별을 받아온.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자신들을 대변해 줄 만한 정치 세력도 없고 예, 그리고 예. 기존의 여성 운동들이 뭐 속 시원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인터넷의 위력이 커지고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발언권 그리고 익명성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럼 우리도 스스로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자. 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그 분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일부 여성들이 이런 예. 이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공유를 하고 예.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이른바 법치주의를 표방한다는 현대 사회에서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좀 글쎄요. 다른 일반 여성들을 포함해서 예. 또 남성들한테 이게 어떤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게 문화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 메갈리아 손 모양이 붉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요. 아,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젊은 분들한테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아 예. 근데 이 페미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저는 이제 90년대에 대학을 다녔는데 예. 그 40대고 그 이 40대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의 모습과 지금 20대들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어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20대들은 페미니즘 하면 이 전투적인 페미니즘,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바로 떠올리고 예. 40대 이상들은 페미니즘 하면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라. 남성과 여성,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 이런 운동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좀 많이 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그러면 여성들은 전부 다 이 급진적인 페미니즘에 동의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그 소수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세를 얻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좀 여지가 많이 있죠. 예. 예. 근데 일부 예 말씀하세요. 예. 이 방법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회 운동이 사회를 이제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켜가면서 그 연대를 통해서 힘을 얻는 과정이 이제 사회 운동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급진적 여성주의, 이 워마드, 뭐, 그, 메갈리안, 이렇게 표상되는 이 급진적 여성주의는 굉장히 좀 다른 그 운동 주체들하고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래서, 모든, 거의 뭐 전방위적인 혐오, 그야말로 일베의 반대쪽에 서 있는 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성계에서 좀 입장이 좀 나옵니까? 여성계에서는 딱히 이분들에 대해서 뭐 선을 긋거나 하지는 않는데요. 그 일부 여성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워마드 메갈리안에 대해서 일베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대한 실질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세력이다. 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 관련해서 뭐 또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뭐 전문가들 또 교수님들 예예 뭐 얘기는 없습니까? 그 평론가 박가분 씨라고 계신데요. 예.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누군가 화장실이 아닌 길거리에 똥을 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거울을 세워서 그 사람의 행위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미러링이다. 그런데 그 옆에서 엉덩이를 데리고 함께 길거리에 똥을 누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잘못한 사람이 깨닫게 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미러링인데 예. 지금 이 워마드 메갈리안의 행태는 그 남성 여성 혐오를 일삼는 남성들한테 너네들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라고 이제 그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냥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회적인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부작용만 커진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선정수 기자였습니다.